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유아의 방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붓을 빠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업에서 저는 지금 붓을 휴지로 닦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물감이 묻어 있는 붓을 휴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닦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페트롤 용액에 묻혔다가 이렇게 닦을 때도 있어요. 페트롤 용액에 묻혔다가 닦을 때더 깨끗하지요? 이렇게 페트롤 용액에다가 묻히고 휴지로 닦고 나서 페트롤을 조금 묻혀서 붓을 닦은 다음에 다른 물감을 사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한 색감을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요. 붓 세척제가 담긴 석유통에다가 우선 휴지로 붓을 이제 물감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닦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할 때는 더 붓을 철저하게 닦아요. 왜냐하면은 이붓 안에 물감의 잔여물이 있을 테고 물감의 잔여물이 공기와 만나서 산화가 된다면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철저하게 닦는데요. 붓 세척제에다가 1차적으로 닦은 붓을 비누와 이제 물과 함께 사용해서 닦는데요. 단단한 비누에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다가 대고 계속 돌려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이 붓, 속에 있는 물감의 잔여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요. 그러고 나서 붓을 물에 닦고요. 이렇게 돌려서 물감의 잔여물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붓을 닦아요. 근데 아주 끝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까지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요. 한 이러한 반복을 세번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데야지만요. 흐르는 물에 또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붓 빠는 방법,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붓을 깨끗이 빨아서 사용해야 잘 우리 손에 익어진 붓을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림의 질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